방탄소년단 미아이 하트 어워즈 베스트 팬덤 상영회.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사진 제공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아이 하트 어워즈에서 베스트 팬덤 상영회를 얻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1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더 포럼에서 열린 2018 아이 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팬덤 상을 수상했다. 베스트 팬덤 상은 여러 SNS를 통해 리트윗 또는 해시태그가 게재된 횟수로 집계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상으로 말 그대로 가수에 대한 팬덤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상이기도 하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작업 및 일본 활동 준비 등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방탄소년단은 영상을 통해 수상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팬덤상 이외에도 베스트 보이밴드상 후보에도 올랐다. 윤상근 기자 SGYO 호인했다.